이수경 씨, 노현이 씨. 이렇게. 아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어머, 세상에 언니는 뭐 오늘 무대 어디 뭐. 나는 평소에 이런 때 내가 내가 왜 언니 생각을 못했지? 유명하시죠, 진짜. 필요할 때. 네. 아, 진짜. 맨날 구하러 막. 아, 그 고생하지 말고 언니한테 전화할 걸. 뭐 이런 게 필요해? 평소가 무대 의상이잖아요. 나는 화려하지 않으면 신경질이 나. 그렇죠. 옛날부터. 신경질 이러고 다니니까. 맞아. 내가 도전 천국이라고 예전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노현이가 연말 1등이었잖아. 맞아, 저 회사가 어떻게 저렇게 전호를 다 외우지? 와, 천재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우연한 게 현이를 만났는데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인간미가 있고 또 그런 게 이렇게 향기가 오니까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뭘 먹을까나. 그래도 샤브샤브가 살이 제일 덜 찌는 것 같아. 채소도 먹을 수 있고. 맞아, 골고루. 뭘 드시나도 궁금해요, 진짜. 어떻게 드시나. 예. 야,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분이 대표 동안이시거든요. 그래요. 여성 후배 한 사람으로서 진짜 궁금해요. 당연히 나오니까 고기를 좀 시키면서 야채도 어차피 나오니까. 고기 쬐끔만. 나는 내가 다 먹으면 되지. 알았어, 알았어. 콜콜콜콜. 감사드리겠습니다. 입맛이라고 늘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무래도 극단을 하다 보니까 대학로에서 연극 배우들하고 생활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제때 식사를 잘 못 챙겨 먹어요. 그러니까 뭐 인스턴트나 뭐 분식 그런 거 위주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단짠 단짠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의 결정판. 다 이렇게 샤브샤브를 먹었으면 마지막엔 또 죽으로 마무리를 해줘야지. 난 죽 안 먹어. 너 혼자 먹어. 난 안 먹을래. 살쪄. 난 탄수화물 좀 줄여야 돼. 죽은 살 안 찌지 않나? 밥 먹고 나서 이제 뭐 밥이나 빵 이제 빵을 쬐끔 먹는데 과자 같은 거. 디저트가 살 더 찌겠다. 맞아. 그건 그래. 그래서 난 그거 먹으려고 점심 때도 밥을 절반뿐이 안 먹어. 디저트 타임을 위해서. 넌 안 먹지? 디저트 안 먹지? 난. 정말 놀랬어요. 저는 그냥 마구잡이로 되는 대로 음식 챙겨 먹고 차 안에 보면 과자가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언니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식단 관리 그리고 채식 위주의 생활. 이제 언니 따라쟁이 돼야지. 맨날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셨어요. 이수경 씨, 노인희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보는 게 두 분이 이제 네. 14년째 절친이신 걸 보면은 네. 데뷔하신 지도 꽤 되신 거예요. 네. 현이가 92년도 K본부 드라마로 해서 벌써 28년 차예요. 아, 노인희 씨 네. 언제 데뷔한지 아시네요. 네. 김용만 씨랑 같은 해에 저희가 그래요. 제가 91년. 그러니까 예, 91년 거의 지금이죠. 예, 예. 그럼 이수경 씨가 데뷔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노인희 씨도? 그렇죠. 정말 알아? 네. 언제? 언제? 언니 중고 신인 아니야? 몇 년도? 몇 년도? 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아, 73년 아니지? 아닌가? 79년이에요. 네? 79년. 79년 맞아. 동아방송 입사해서. 와. 네, 거의 40년. 40년이 넘었어요. 네. 맞아요. 아니 저는 진짜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저희 아나운서 선배님. 제가 학창 시절을 이분의 라디오 방송과 함께 등교를 하고 그럼요. 자습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 설레고 굉장히 좀 신기해요. 근데 두 분 정말 친구 같으세요. 아, 네. 네.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고 항상 근데 좀 애잔해요. 네. 혼자 있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뭐 맨날 아까 얘기했던 분식 먹고 챙기지를 않으니까 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검사도 한번 해보고 현이를 좀 챙기고 싶다. 아, 네. 그리고 또 제가 롤모델을 하니까 저도 건강해야겠고 근데 문제는 저는 정신적으로만 건강한 게 아닌가 요즘은 들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멘탈만 건강하지 혹시 내가 속으로 병든 게 아닌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엄청 나오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자 어찌됐건 건강 면세점 나오면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이죠. 네. 바로 가족력인데요.
이제 뭐 가족력을 서로 잘 아시나 뭐 그런 것도 궁금해요. 아마도 언니가 암이 가장 걱정일 것 같아요. 예, 네, 어머님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아버님께서도 위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아. 지금 뭐 완치 판정을 또 받으시기는 했지만 늘 네, 가족력까지 걱정이죠. 암이 제일 걱정. 맞아. 그래서 아까도 그 채소 위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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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붉은 고기 조금 피하려고. 그러시구나. 네. 예, 예.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의사셨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엄마가 췌장암을 왜 그때 이렇게 간이 안 좋아 황달 증세가 나타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건강 검진을 거의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암에 걸리시고 두 달 만에 유언도 없이 쓰러지셔갖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암이 제일 걱정이고, 예, 예. 현이는 아마 가족에는 암은 없잖아. 친척? 친척에게 있고. 맞아, 맞아. 네. 그 대신 이제 엄마랑 둘이 사는데 현이는 이제 또 엄마, 어머니가 요즘 좀 편찮으셔서 여기저기 아프시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엄청 가슴 아파하거든요. 아, 그게 또 좀 걱정이에요. 네. 아, 이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이 검사 결과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최근 들어 혹시 장 쪽에 트러블이나 다른 문제는 없으셨어요? 아, 대장내시경 때문에 네. 용종을 한 두 번 정도 떼어낸 적이 있거든요. 용종을 두 개 떼어내셨다고요? 네. 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그런 것도 좀 나오. 일단 그러면 대장 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괜히 이런 얘기 꺼냈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그 결과 네. 볼까요, 먼저? 네, 일단 이수경 씨의 결과를 예, 한번 예, 보시죠. 겁나네요, 겁나. 아니야. 네,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는 이 평균 수치를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에 해당되는 수치가 유전학적 변이에 따른 대장암의 유전적 위험도를 본 것인데요. 네네. 그런데 이수경 씨는 바로 1.22배 정도 높은 황색선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네. 대한민국의 평균에 비해서는 두 칸 정도 오른쪽으로 예. 가 있는 어허. 다행이에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노란색이어서 관리 잘 관리 잘하면은. 네, 그래도 이 집중 관리에 해당되는 핑크색 바로 직전 단계이시기 때문에 또 가족력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소화기계에 대한 암에 대한 경각심은 항상 늦추지 말고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앞으로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뭐랄까요 지도랄까 예,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라는 네. 것을 이제라도 아셨으니까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네. 생기신 거죠. 그렇죠. 지금 저 거의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신데 이제 그 지금 이제 다음 예용을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또 약간 또 긴장하실 텐데. 네네네. 그 안타깝지만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던 췌장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네. 수가 네.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오실 것 같아요? 요즘 닭유, 닭치고 유전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췌장이에요. 췌장. 그렇죠. 어머님 가족력 때문에. 그렇죠. 야, 여기서도 뭔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걱정이 돼요. 진짜, 그렇죠. 네. 네. 자, 그 결과를 먼저 볼까요? 네. 이수경 씨. 이제 보는 방법은 아까 제 신문 드렸잖아요. 아, 바로 전 단계. 네, 이렇게 이제 빨갛게 박스에 돼 있는 노란 그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치인데, 거기보다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제 세 개 위쪽에 있는 그런 관리입니다만, 집중 관리는 아니니까 그래도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네. 숫자가 높아졌네요, 우리. 아까보다는 조금. 1.43배. 예. 아, 로현희 씨가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가족력도 있으시고, 사실 뭐, 유전적 위험도도 안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니까요. 잘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언니 꼭 신경 써. 너가 신경 써. 왜 건강검진을 안 받아? 아니, 나 받을 테니까. 우리 주간이면 갑자기 뭐 드라마를 이렇게. 잠깐 카페에 온 것 같지 않았어요? 예. 예, 어찌됐건 뭐, 이렇게, 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암 걱정 이제 사실 많이 되거든요. 뭐 다른 거는 이제 안 나오겠죠? 아 제가 말이죠. 네. 아 좀 있어요. 이수경님한테 네.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아 네네. 오늘 엄청 적극적이세요 다들. 네. 네네. 그 요즘에 들어서 네. 소변 보실 때 네. 소변 색깔이 진하게 나온다거나 네. 또는 붉게 나오는 경우가 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일단 없죠. 네. 두 번째 네. 소변 보실 때 소변 끝에 네. 막 따갑다거나 막 자결감이 난다거나. 아프다거나
한 적 있으신 그런 적 있어요? 건 없고 근데 자주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것이 세워질 부분이었거든요. 아, 자주 네. 본다. 네네네. 네. 그런데 네. 이 좀 걱정되는 질환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뭔데? 알 것 같지? 이 얘기 들어보니까 딱 나오네요. 방광 네, 좀 네. 방광. 제 단순하게 방광염 정도면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아 진짜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암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예. 네. 우와. 궁금하시죠? 우와. 예. 자료 한번 보시죠. 예, 예. 우와, 겁이 나요. 방광암 유전적 위험도. 네, 오! 어, 이제 빨간색이에요, 이제. 오! 집중관리. 아, 집중관리. 오, 그래요. 아, 어떡해. 아니, 방광암 쪽은 오. 가족력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왜? 아, 아버지가 60대 한 번 뭐 방광에 뭐 암인가 혹인가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는 같은데 심각하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제가 유전적인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 그런 정도시면요 사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그 방광암을 예방하기 네. 위해서 가장 네. 중요한 것은 네. 금연이거든요. 담배 안 피우시잖아요. 담배 안 하는데. 남성들이 방광암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네네. 이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 남성이 많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 평상시에 물 많이 마시죠? 아, 물을 좀 잘 안 마셔요. 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아. 그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도 방광암 예방하는데 굉장히 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평상시에 추위나 더위 많이 타세요, 혹시? 난 추위를 많이 산다. 추위는 많이 타요. 아, 그러세요? 네. 보통 평상시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좀 네. 몸이 냉하신 분들이 네, 네, 네. 방광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으면 네. 좋은 음식이 있어요. 아, 뭐가 있어요? 양배추를요. 삶아서 먹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평상시에 네. 많이 드시죠? 네, 좀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또 반대로 열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케일 있죠? 네. 케일즙 많이 드시면 좋아요. 아, 케일즙이요? 예. 근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사실 이 한 분의 암을 이렇게 여러 개 다룬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 보통 네. 뭐 한두 개? 그렇죠. 네, 네. 많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느낌상 하나 더 있는 느낌이에요. 또 있어요? 하나 잠깐요? 아, 또 하나 더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았고요. 아. 사실 뭐 우리 이수경 씨는 항상 최고의 긍정의 아이콘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오늘의 모습은 네. 저도 방송을 통해 오랜 시간 봐왔지만 네. 가장 긍정의 힘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세요. 근데 다소 좀 긴장하셨어요. 아, 네. 네. 중요한 거는 왜냐면 생명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꼭 명심하실 거는 아 저런 유전자를 확인하고 네네. 노력하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침울하실 네.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결과를 보실까요? 예예. 예, 네. 저는 이선미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가장 무서워. 어머 역시나 제일 높네. 제일 무서워. 잠깐만 손머리에 가 있고 지금 웬 말로 다 나왔거든요. 도대체. 아니 이수경 씨, 우와. 어떤 걸까요? 지금 저 종목이 안 나왔거든요. 제가 혈압이 있으니까 혹시 뭐 심혈관 그런 건가요? 아니 이건 암에 대한 내용이에요. 암? 네. 암? 뭐지? 진짜 궁금하네요. 뭐가 이렇게 최악일까요? 아 조금 안타깝지만 예. 그 제가 인터뷰 내용에서 봤지만 아버님 위암 잘 네네네. 극복하신 걸로 봤는데 바로 네. 위암에 대한. 아. 위암이에요? 네. 우리가 유전적 변이가 있다는 것이 꼭 그 암에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그 그래프의 끝까지 가 있을 정도로 유전적 변이가 있다면 분명히 신경은 쓰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위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전혀 생각을 안 하셨다가 지금. 네. 아 그런데 그 말씀이 맞네요. 아버님께서도 지금 위암을 알고 계셨고. 혹시 옆에서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버님? 네. 근데 아버지가 89세 때 수술을 하셔갖고요. 방사선 치료 다 받고. 네네네.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93세. 암을 다 이겨내셨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위내시경은. 그 의학적으로는 1년에서 2년에 한 번 이제 여러 가지 학회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이거 다 적어야 돼. 적어요. 잠깐만요. 예예예. 예, 예. 예. 아 역시 꼼꼼하세요. 근데 야. 이거는 진짜 좀 진짜 킵을 했다가 지키시면 좋죠. 네. 예,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위내시경은 네. 매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매년 하시라는 권고들도 있고 네. 1년에서 2년에 한번 보통 하시기를 권하는데 매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아시겠지만 아버님 잘 극복하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위암과 관련된 진단과 치료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병원 접근도도 좋기 때문에 외국처럼 뭐 내시경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하거나 이런 분들은 흔치는 않으니까요. 근데
어떤 암이든 간에 스트레스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그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이수경 씨가 새벽 방송, 저녁 네. 방송을 하시면서 네. 너무 즐겁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조금 예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만약에 잠은 많이 자지만 나는 일도 없고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더 큰 스트레스 있을 수 있어요. 이 라디오 생방이 굉장히 이제 긴장 속에서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물론 네. 뭐 편하다 들어가시면 편하지만 이거 저 녹음으로 다 돌리시는 게 어때요? 당장 잘려요. 네, 그 자리 놀리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녹음 많이 하던데 녹음 안 하세요? 저? 아니 아침 생방송은 뭐 뉴스도 있고 계속 전해야 맞아요. 되니까 그렇죠. 네 녹음이 어려워요. 심지어 제가 언니한테 정말 언니가 맨날 운전해서 그 시간 맞춰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가는 거 안 힘들어? 그랬더니 갈 때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 생방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초긴장 같이 상태죠. 하고서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아, 근데 하여튼 수면을 하루에 4시간 그 정도뿐이 못 자니까 진짜 건강에 치명타일 것 같긴 해요. 그 수영님 저기 질병과 관련해서 네. 예상되는 질병과 관련해서 네.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서 네. 강조하고 싶은 음식이 네. 양배추예요. 양배추. 네,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걸 쪄서 평상시에 좀 자주 드셔보세요. 그래요. 위암도 그렇고 방광암도 그렇고 유수경 씨는 딱 맞는 음식일 것 같거든요.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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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오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네. 이 순간 누구보다 네. 떨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현희 때문에 또 네. 나오게 된 것도 있는데.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노인 씨를 볼 차례인데요. 네. 자, 어떻습니까? 노인 씨 검사 결과도 봤죠. 네. 아,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네. 특이? 뭔지? 네. 특이하대. 특이하다니. 혹시? 불안해. 어. 결과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처음인데요? 어, 제 선생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암이 막 적혀 있어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까지. 뭐야, 저건? 뭐 그냥 뛰어난 거 아니에요? 자, 이 결과 보죠. 아, 일반 관리. 초록이에요, 초록. 괜찮은 거잖아요. 괜찮은 거죠. 상대적으로 예. 변이가 좀 적다. 그러니까 아까 그 녹색 쪽에 와 있으신 게 저렇게 우와, 많으세요. 너무 좋겠다. 축하해.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유전자가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연극도 다 취소돼서 병원비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까 그 핑크색, 노란색, 초록색을 보셨잖아요. 네. 노란색이 가장 평균에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노란색에 많이 들어있고요. 네. 녹색의 일부가 있고 핑크색의 일부가 있고 색깔로 비유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윤희 씨는 녹색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세요. 아까 근데 저는 지금 막 눈물이 나는 게 또 뭘 물어? 사실 너무 감사한 유전자를 제가 물려받고 저희 엄마가 저 신경 쓰시느라고 몸에 좋다는 건 아침부터 주스랑 이런 거 다 챙겨주세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정작 본인 관리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살게 해주려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노인 씨 아직 저 눈물 흘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저 벌써 그러시면 안 되는 게 네. 제가 좀 예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빠진 것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네, 안 나온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자꾸 이렇게 울렸다 웃겼다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이렇게 웃을지 몰랐죠? 그러니까요. 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당황하시네. 욕 먹고 있어요, 요새. 네. 왜 그러냐고 자꾸. 근데 저는 요새 왜 그 BC 유행어 있잖아요. 네. 자꾸 계속 섭섭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건강을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 좀 신경 쓰셔야 될 항목의 암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간암. 간암. 오, 야, 예, 이번엔 또 집중 관리 나왔네요. 역시. 네. 그리고 아까 가족력. 중에 네, 저희 또 네. 아빠, 뭐 작은 아버님이나 이렇게 아빠 쪽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네. 이렇게 또 내 결과를 보다가 옆에 동생 결과 보니까 네.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다 또 잘 나오니까. 네. 아니 왜냐면 먹는 거는 진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확실히 유전의 힘이 크나 봐요. 네, 좋은 유전자를 가져왔나 봐. 없어서 못 먹거든요. 저는 진짜 먹개비라서 정말 안 가리고 막 새벽에도 먹고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서 잠을 깨고 아침 먹으면서 점심 먹을 걱정하고 그 정도로 그런 부분이 진짜 식생활보다는 유전자가 힘이 센가 봐요.
이제 힘을 느껴요. 아, 너무 부럽다.